자, 오늘은 바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화를 하기 전에 스케치를 뜨는데요. 바나나의 특징을 잘 보시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껍질이 반 정도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질감이라든지 바나나 껍질에 대한 질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셔서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좀더 강약 조절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채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나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에 전반적으로 옐로우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지만은 이 옐로우를 이 바나나를 통해서 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배합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조금 아시면은 나중에 이제 노란색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에 바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련된 색깔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옐로우, 라이트, 오로라 핑크, 번터 엄버, 그리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있겠고요. 카드뮴 그린 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시 옐로우, 그리고 잠블리언트, 옐로우 오커, 번터 시엔나 화이트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전반적으로 색깔을 보면은 이 옐로우 계열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죠. 자, 옐로우 색상의 라이트인데 여기에 오로라 핑크를 조금 쓰면 이제 딥이 나오죠. 색상이. 그래서 이 색상을 한번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을 통해서 이 빛을 받는 부분과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색상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이 농도 조절을 통해서 일단은 볼륨감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색상을 찾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색상은 이 반투명이에요. 반투명이고 그리고 어떤 색상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투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채도가 높은 색깔이기 때문에 먼저 옐로우 계열의 아주 낮은 색깔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채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한 번쯤 이 색상이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하게 되면 그 뒤에 올 색상이 상당히 조금 이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걸로 우선은 먼저 두 개로만 해서 양감 처리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선은 여기에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804예요. 804고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보시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옐로우 계열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색상을 첨가해서 색상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옐로우 계열 색깔을 먼저 받는 쪽으로 해서 하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잠블리언트가 있어요. 잠블리언트 색상 그리고 오크 색상을 위에도 한번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색깔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부분들은 이 카드뮴 그린 프레임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쓰고,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는 그레이 오브 그레이입니다. 여기에 번텀버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림자 부분 자 어두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어둡게 들어가면 안 되죠. 천천히 색상을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잠블리언트에다가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조금 써서 화이트하고 잠블리언트 두 개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양을 조금만 더 올리죠.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조금 바꿔주고, 이 붓을 조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804. 번터 시엔나가 있어요. 번터 시엔나하고 옐로우 거두 개를 섞어줍니다. 기존에 있던 노란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볼륨감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그린시 옐로우가 있어요. 그린시 옐로우 특징을 잘 살펴서 여기도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림자 쪽이죠. 색깔에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오로라 핑크랑 옐로 라이트를 또한번 잡아줍니다. 기존에 있는 색깔이죠. 이때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결이 있어요. 결을 잡아줘야 되겠죠? 결을 잡아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결을 잡아주면서 아주 미세하게 색상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각에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들 두개 섞어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살짝씩 밑에 색깔이 조금 섞여가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옐로우 라이트에다가 오로라 핑크 조금 섞어서 형태를 다시 보완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 안쪽에서도 이 특징을 잘 살려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번트 한번 들어갔어요. 끝부분도 좀 살려주고. 자, 여기는 이제 그림자 쪽이니까 그림자 쪽은 다시 번덤버 계열로 한번 잡아주고요. 자, 여기에
오로라 핑크랑 같이 조금 섞어주면 색깔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레이 오브 그레이를 조금 써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쳐서 올려서 색깔의 변화를 줍니다. 색깔의 변화를 주면서 두께감, 질감,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번텀버. 번텀버 색상. 여기다가 옐로우, 라이트, 그 다음에 오로라 핑크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밑에 치고 그림자 쪽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시 옐로우를 조금 써서 자, 여기 그림자 부분 있죠?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밑에 그림자 부분에 볼륨감 있게끔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804 2호를 통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볼게요. 요거는 옐로우컬하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입니다. 찾아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라이트하고 오로라 핑크.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찾아서 들어가시는 거.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색상의 변화가 오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만 더 본토 시엔나 하고 옐로 라이트, 그 다음에 오로라 핑크. 오로라 핑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밑에를 치고 여기 딱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조금 날렵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좀큰 붓을 이용을 해서 잠블리안트죠? 잠블리안트. 이번에는 이제 조금 두껍게 해서 기존에 있는 밑에 깔려있는 색깔하고 연결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치고 조금 두껍게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두껍게 올려서,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린. 아, 오로라 핑크죠? 오로라 핑크.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색상을 조금씩 높여볼게요. 두껍게 올려봅니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이트 잠블리언트 두 개. 조금만 더 두껍게. 물감을 좀 많이 써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볼륨감이니까 볼륨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두께감이 있게끔 물감을 조금 두껍게 한번 올려볼게요. 색상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각이 딱 나오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만큼 두껍게 올리고요. 여기에도 한번 두껍게 한번 올려볼게요. 물감 많이. 그린시엘로 조금 써볼까요? 그다음 화이트 이제 이 상태에서 휴지로 좀 써고 화이트를 화이트하고 그레이 오브 그레이하고 두 개를 써서 두껍게 한번. 그래서 이 붓이 딱 느낌이 나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두껍게 하면서 이 단순한 색상이지만은 이럴 때는 조금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두껍게 올리는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도 두껍게 한번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번텀버하고 버터 시엔나 두 개. 끝부분 있죠? 끝부분은 그냥 쳐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효과를 내면서 단순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 기법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진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흔적들도 있고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바나나의 어떤 단순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터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림자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을 한번 이렇게 딱 찍고, 요런 거. 그쵸? 살짝의 변화도 약간의 그친 느낌. 끝부분도. 자, 그 다음에는 안쪽에도 두껍게 올립니다. 물감을 얇게 칠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바나나를 하는 이유는 물감과 그 다음에 붓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하고 두껍게 해서 이 질감을 극대화하는 이런 영상이죠. 붓을 좀 돌려가면서. 물감 아주 두껍게 올리죠. 그래서 이 자연물이잖아요. 이 자연물은 자연스럽게 표현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뭔가 디테일한 느낌. 디테일하지 않아도 디테일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법이죠. 기법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각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자 부분. 자,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804에서 느껴지는 그 질감이란 게 있어요. 재질감. 그림자 부분.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여기에 약간의 색상의 그림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림자죠. 풀어주면서 요 끝부분 또 무시할 수 없죠.
여기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림자 부분을 조금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바나나의 여러 특징들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는 이제 포인트 한번 잡아주는 거 좋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블리언트하고 화이트업 조금 두껍게 더 해서 질감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요? 넣고 밑에도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또 빛을 받는 부분들 있죠. 두껍게 해서 요런 데죠. 끝부분에 요런 데는 이제 조금 잡아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밝은 부분. 아주 두껍게 들어가 봅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죠? 자, 여기죠. 그냥 물감을 덩어리째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두껍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때요? 이렇게 입체감 나게끔. 그 다음에 한번 확실하게 좀더 잡아주고 여기도 다시 한번 두껍게 올려서 얇게 여러 번 올리는 이제 경우가 있지만은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물감을 아주 그냥 덩어리째 해서 이게 이제 맛대를 동시에 같이 잡아주면서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나나지만은 이런 또 이렇게 두께감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띠에르라든지 이걸 동시에 같이 잡아주면서 만들어가는 이런 기법도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죠. 빛을 조금 받는 부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끝부분. 여기도 한번 살짝 때려주고, 이렇게 강조를 딱 주면은, 잠블리한테.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화이트 되는 쪽. 이렇게 두껍게 올려봅니다. 잠블리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딱 가는 붓을 이용을 해서 이런 데를 한 번씩 잡아주면 어떨까요? 밑에 분리. 이렇게 들어가면은 참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이런 효과를 또 잡아주면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입체감을 만들어 가면서 낼수 있는 효과. 두껍게. 아주 물감을 두껍게 올립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약간의 이제 효과를 더낼수 있는 약간 트실트실한 느낌.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 두껍게 그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 신선하고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다시 요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레이로 색상을 여러분들께서는 이 저보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더잘 찾아서 또 다른 색을 한번 첨부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더 재밌는 또 결과물을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한번 따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를 그냥 밑에 색깔과 같이 어울리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에로아트였습니다.